만 70세 이상 무료 접종이 시작되고 이튿날인 20일 대구 동구에 사는 78살 A씨는 낮 12시쯤 동네 의원에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1시간 반쯤 흘렀을 때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21일 새벽 0시 5분에 사망했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고선 12시간 만에 숨진 겁니다. 친구들 모임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 10명 모임이 있다 해서 거기에 식당에 데려드렸는데 식사하는 중간에 갑자기 식사하시면서 불편감을 호소하셔가지고 아마 거기서 119에서 119를 연락하든지 해서 응급실로. A씨가 맞은 백신은 상온 노출이나 백색 입자가 발견된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A씨는 이 병원에서 5년 동안 해마다 독감 접종을 했는데 이상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파킨슨병과 폐질환, 부정맥을 앓고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를 고려해 A씨의 죽음과 백신 접종 간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넘어 이미 맞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제 오후 되니까 화장실에 갔다 온 김에 가슴이 좀 두근두근 걷고 머리가 좁게 머리든가 어디 좀이 멋이 몸이 안 좋더라고. 그래 당뇨도 있고 온천된 약도 만거 다 먹고 하니까 걱정이 되니 나는. 이 병원에서 같은 날 같은 종류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확인된 58명에게 이상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권수경입니다.